안녕하세요. 한현수입니다. 요동치는 우리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전현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 우울증입니다. 네.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요. 나 혼자만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맥도 빠지고 정말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우울증 참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분 나쁠 때 있죠. 네. 힘 빠지고 기분 나쁘고 모든 게 절망적인 그 상황이 계속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우울증이에요. 네. 그러면은 당사자도 굉장히 힘들고 그걸 보고 있는 가족도 힘들고 뭐 주위가 다 힘들죠. 네. 네. 정말 그 어느 것보다 무서운 마음의 병, 우울증. 자, 오늘 전현수 박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희망적인 해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와 함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우울증입니다. 좀 친숙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잖아요, 정신과 의사로서. 네. 근데 이제 환자들이 와서나 또 이런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조금만 정신 상태가 좀 안 좋고 힘들면 다 우울증이라 그래요. 네.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란 건 뚜렷한 어떤 그 저 상태를 지칭하는 그 어떤 병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우울증이라 말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울증이 정말 뭐고 또 우울증은 정서장애나 기분장애에 속해 있어요. 요즘은 이제 무슨 정신병이다 이런 용어보다는 장애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 우울장애다 또는 조울증 같으면 옛날엔 조울증이라 그랬어요. 조증과 우울증이 계속되는 게 이제는 이제 양극성 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는 그냥 조울증이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쓰는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래 정서장애, 기분장애 대표적인 게 우울증하고 조울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울증하고 조울증이 정말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저도 조금만 기분이 우울하거나 좀 다운된다 싶을 때는 네. 나도 우울증인 것 같아 이런 말을 참 많이 썼었는데 네.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우울증이라고 이제 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진단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네, 그렇죠. 우리가 요즘 그 진단 그 기준 진단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게 DSM-4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적으로 또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정신과의 그 장애 기준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죠. 거기에 보면은 우울증에 대한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는 9가지 항목을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면 그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되고 그것이 2주 이상 그것이 5개 이상 해당된 다음은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이제 전문가가 봐야 되겠죠. 네. 이제 하지만 그래도 이 진단 기준은 굉장히 그 참고로 할 만한 진단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9가지를 불러줄 테니까 네. 손으로 꼽아보세요. 해당되는 거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네. 내가 이 9가지를 부르고 해당되는 만큼 물어볼 때는 그때 한번 손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는 뭐냐면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 해요. 첫 번째가 이 말은 이제 거의 하루 종일이에요. 잠깐 아니에요. 네. 하루 종일 그런 기분 속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의 매일 활동량이 예전에 비해서 줄거나 흥미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던 사람이 좀 잘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고 관심이나 흥미가 떨어지는 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체중 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이런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체중이 감소되든지 체중이 증가가 돼요. 그리고 그에 이래 그저 곁따라서 식욕이 감소하거나 증가해요. 그러니까 식욕이 변화가 있다든지 체중의 변화가 있으면 유의해 봐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잠에 문제가 생기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잠을 잘 못 자거나 과도하게 잠을 자는 경우입니다. 계속 자는 거죠. 잠을 못 자거나. 그래서 보면 우울증의 가장 특징적인 게 아침에 일찍 깨는 것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다가 아침에 일찍 새벽에 깬다면 우울증을 우리는 많이 의심해보고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좀 초조하거나 사람이 안정돼 있지 못하고 초조한 상태에 있거나 이런 생각이나 행동이 느려지는 거예요. 뭘 이렇게 생각할래도 잘 안 되고 멍하게 이래. 그다음 여섯 번째가 피로를 느끼고 생활에 에너지가 없어요. 쭉 깔아 있는 거죠. 뭐 그러고 싶어 그 기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몸 자체가 그런 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는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거나 또 죄책감을 이래 많이 가지는 거예요. 부적절하게. 그럴 이유가 없는데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다음 여덟 번째는 이 사고와 집중 능력이 감소돼요. 뭘 집중하려는데 잘 안 돼요. 집중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다음 마지막 아홉 번째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또 죽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구체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 아홉 가지예요. 여기서 다섯 가지 이상이 2주일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이 의심이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저 다섯 가지 이상 되는 사람 있어요? 몇 개나 해당되세요? 몇 개 해당됩니까? 세 가지. 제일 많이 된다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오, 아주 건강하신 분이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세 개. 아 세 개도 뭐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또 몇 개 해당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섯 개 이상 해당된 사람 없고요. 네. 아, 건강하신 분이 네. 어떠세요? 저도 한 개, 뭐 식욕 증가 예, 이것만 해당이 되는데요. 진단 기준이 좀 심한 모양이네요. 예. 일반 사람들은 잘 해당이 안 되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네. 다섯 개 해당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이 안도 한숨도 이렇게 또 내쉬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조울증이요, 박사님. 네. 이 우울증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이 조울증도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조울증은 참 위험합니다, 사실. 네. 우리 저 같은 정신과에서는 조울증을 제일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기보다 제일 조심하죠. 왜냐하면 그게 에너지가 이 우울증은 에너지가 축 가라앉은 상태고 조울증은 위로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다 하면 기분이 아주 좋은 거고요. 뭐 불만이 많다 하면 분노가 폭발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파괴적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조울증 하면 기분만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조증하면. 근데 그게 평소에 긍정적이고 기분이 좋은 사람, 긍정적이고 밝고 이런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평소에 화가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 조증이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 돼요. 폭력적이 되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평소 성격에 따라 좀 달라요. 이 조울증, 특히 조증의 이제 진단 기준도 있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 하면은 이런 사회생활이나 또는 성생활 또 직업생활에서 뭔가 이래 행동들이 이래 과다해져요. 행동이 이래 올라가야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평소에 일하는 것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해요. 네. 그러면서 아까 제가 기분이 좀 나쁜 사람은 좀 불만이 많아진다 그랬죠. 네. 이렇게 항진되거나 안 그러면 좀 초조 불안해져요. 초조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이 많아져요. 말이. 평소보다 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평소에 안 그런 사람이 말이 막 많고 계속 말하면은 조증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주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사고에 비약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하면은 사고가 이래 이 생각하면 그 생각 이어서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사고의 비약은 이 생각하고 이 생각 관계성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는데 뭔가 이 이상하게 막 노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생각이 계속 나는 상태예요. 가만히 있어도 막 생각이 나고 우리 환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디어가 계속 솟는데요. 그런 게 있고요. 네 번째는 좀 과대망상 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잠잘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요. 조금만 자도 깨어나고
또 잠을 자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 보면 눈이 막 감기면서도 안 잘라 그래요. 애들 비슷해지죠. 그래서 잠의 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주의가 산만해져요. 이래 그 말은 뭐냐면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사소한데 자꾸 이래 관심이 막 가고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이게 이제 위험한데 뭐냐면 일곱 번째는 막 돈을 막 쓰거나 나중에 가면 후회할 정도의 돈을 쓰거나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뭘 보면 주식 보면 아 저게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책 보면 다 알 것 같고 이런 그 어떤 그 이제 과다한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일곱 가지 중에서 이제 이 어떤 사람 기분이 좀 덜 때 있고 좋다 이러면은 이 중에 네 가지만 해당되면 돼요. 네 가지. 근데 좀 신경질이 있고 짜증이 있으면서도 앞에 말한 그런 게 있을 때는 다섯 가지가 해당됩니다. 다섯 가지.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조정이랑은 기분이 좋은 상태지만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고 화가 많은 사람들은 좀 화나는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서 진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질이 있거나 짜증이 있는 경우는 다섯 가지 이상 되는데 이거는 아까 우울증은 2주라 그랬죠. 네. 이건 일주일만 되면 진단을 붙일 수 있어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 지속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개나 해당됩니까? 이거는 별로 없어요. 이건 들어보니까 사람이 좀 바뀐 것 같죠? 네. 네. 조정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 그 사람을 쭉 아는 사람이 보면 약간 딴 사람 된 느낌이 오면은 조정을 좀 의심해봐야 됩니다. 좀 어떠세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울증보다 정말 그 조울증이 더 무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조울증 또 우울증의 판단 기준까지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알아야 또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증상들은 왜 나타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박사님. 그렇죠. 이제 지금 뭐 현대학이 굉장히 발달했지만은 이 의학 교과서에 보면 원인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울증, 조울증 이것도 정확하게 뭔가 이게 원인이다 딱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이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상당히 많아요. 자, 그걸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로 이런 특히 조울증요, 조울증 환자가 많은 집에서 좀 환자가 더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저 쌍둥이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일란성 상생아가 있어요. 일란성 상생아에서 보면 조울증 일치율이 한 60몇 퍼센트 됩니다. 이란성에서 한 20몇 프로밖에 안 되고. 자, 그런 거로 미뤄봐서는 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하는데 뚜렷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부터 같이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전 인자가 뚜렷이 발견된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은 있을 거다. 하지만 뚜렷하게 유전적인 뭐가 있다 이래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의사들은 어느 집에서 그런 환자가 많다 하면 조심해서 봐야죠.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있으니까요. 그럴 때서 그게 딱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유전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물학적인 요인이에요. 자, 이거는 좀 원인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결과에 가까운데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 되면은 뇌에 변화가 생깁니다.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 정신 활동에 관계되는 이런 물질인데 그 물질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게 이래 저하되고 또 조정에서는 이런 도파민이나 이런 물질이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그런 물질이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뭔가 이래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립돼서 막 고민하다 보면 그런 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관계는 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원인이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요인이 작용하고요. 세 번째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 있죠. 이런 것이 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다든지 직장을 잃었다든지 뭐 이사를 갔다든지 자기한테 소중한 뭐가 없어지는 경우에 또 자기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이 없어진다든지 하면 그런 요인이 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네 번째는 이제 성격적인 요인이 또 관계됩니다. 성격.
제가 볼 때는 네 번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격 중에 어떤 사람은 의존심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남에게 잘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 있죠. 또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 인간관계를 이렇게 안정되게 꾸준히 할 수 없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어떤 성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네. 네, 이렇게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또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박사님 병원에서 환자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예, 좀 기억나는 경우 있으시면 좀 들려주세요. 그렇죠. 이 우울증 환자는 뭐 쉽게 보죠. 예, 환자의 이제 많은 경우가 보면 불안증, 우울증 이런데 이제 우울증 환자는 많은데 기억나는 분은 이제 이분이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꿈을 가지고. 말하자면 인생의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몇 년간 그 목표를 향해서 쭉 간 거죠. 이제 뭘 이래 그 최종 목표는 이제 이거고 그 사이에 그 목표에 도움이 되는 뭔 일들을 했어요. 이래 예를 들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돈도 좀 잃었죠. 손해는 봤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 최종 목표에 관계되기 때문에 했는데 최근에 실제로 그 이제 자기가 목표라는 사업을 한 거예요. 해봤는데 그게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현실성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이건 내가 하기엔 규모도 너무 크고 내가 준비가 덜 됐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예, 찾아와서 뭐 죽고 싶다 그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게 다 후회되고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잘못된 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지금 여기서 이제 좀 더 목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현실적으로 추구해 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우울증에서 벗어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진 게 상실돼도 우울증이 옵니다. 네, 아유, 그렇군요. 박사님께서도 이렇게 사례를 들려주셨는데 네. 정말 주변에서도 무수히 많은 이런 우울증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TV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또 사연을 많이 보내셨는데 제가 그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박사님, 저는 명문 여대를 나와서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30대 여자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반대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10년을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약간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하지만 딱 1년 놀고 보니까 갑작스럽게 무기력해짐을 느낍니다.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의도적으로 안 만나게 되고 남편도 집에만 있는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외출도 하기 싫고 밥맛도 없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울증 같은데 저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그래. 아까 네. 우리 읽은 그 진단 기준 있죠? 네. 9개에서 그 저 네. 사연만으로는 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네. 그분이 이 요 우리 아까 진단 9개 그걸 체크해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잘 나갈 때 좀 조심해야 돼요. 보통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사신 분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결혼하면서 애는 없는 것 같네요. 네네. 애는 없는데 결혼하면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시 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너무 이런 그 회사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회사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시간도 많고 또 집안일을 잘 연구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앞으로 또 기회가 오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너무 회사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피하고 또 남들이 말하는 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좋은 거 이거를 좀 활용한다면 그런 생각이 덜해질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일하는 사람은 뭐 일요일만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일시적으로 휴직을 했다 이러면 어쩌면 매일 일요일이잖아요. 네. 매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더 이 처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좀 네. 활용하면서 또 직장 다닌 친구들 한 번씩 또 만나고 그래서 그쪽 정보도 좀 듣고 만반의 준비를 해오고 있다가 이래 다시 또 뭐 취직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이런 기회에 집안 일을 이래 남보다 빨리하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직장 했을 때 또는 애를 낳았을 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네.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래 봐가지고.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자분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저는 중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을 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과 아내는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말을 붙이려고 해도 저를 피하는 것만 같고 왠지 저를 아버지가 아니라 오로지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똘똘 뭉쳐있고 저만 외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롭고 우울하고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앞 놀이터에서 몇 시간씩 앉았다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러면 눈물이 주룩주룩 흐를 때도 있습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이 편지 사연하고 비슷하게 느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를 들어보면은, 저 생각에는 뭐 애들이 중고등학생이니까 자기 일 뭐 바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나이 되면은 아버지로서는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참 희생하고 봉사한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좀 알아주길 바라겠지만 그 마음부터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에 바쁘고 또 엄마의 저 부인 입장에서는 중고등학생 있으면 뒷바라기도 바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일상으로 흐르는데 조금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뭐 이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돈을 벌어서 가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째 보면 아들, 딸 다 내 작품이에요. 내 돈을 벌어서 그걸로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허무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지금 봐서는 조금 따로 노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같이 일에 할 수 있는 뭐를 좀 찾고 연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섭섭한 마음 그거는 실제로 의도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꾸 본인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박사님. 그렇죠. 긍정적인 것 플러스 실제 일어나는 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아들의 마음, 딸의 마음, 부인. 이제 요럴 때 부인이 아무래도 애들보다는 가깝잖아요. 네. 부인한테 이제 요런 걸 좀 이야기해서 부인이 네. 아버지의 어떤 고마움이랄까. 실제 아닙니까? 그런 네. 걸 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죠. 네. 자, 그럼 한 분 사연 더 보겠습니다. 상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21살입니다. 그런데 벌써 결혼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정신과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으면 눈물이 나고 갑자기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친구들을 만나면 다시 대학생이 된 것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계획도 세우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그렇지만 또 집에와 아이를 안고 있으면 기분이 바닥을 뚫을 것 같이 가라앉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제 마음 왜 이럴까요? 이렇게 사연이셨거든요. 아유,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일시적으로 이래 현실을 모르고 뭔가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보니까 저지르다 보니까 그래도 참 대견하네요. 그 아이를 키우고. 네. 그래서 이 경우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자유롭고 잘 사는데 나만 그렇다 이 생각을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결혼하면 애는 키워야 되잖아요. 네. 이럴 때 좀 뭐 그냥 흔히 말하는 말로 못 모를 때 이렇게 키우면 다른 사람 고생할 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이래 아이 키우고 이런 거를 친구들하고 좀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나는 다른 애들 하지 않는 창피한 일을 한다 이거보다도 자기가 경험한 것도 나누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이를 이제 잘 키우면 그다음 남들보다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근데 지금 내가 내 일도 아닌 일 잘못해가 이런 참 벌을 받구나 이러면은 좀 힘들죠. 그러고 아이한테 좋지도 않고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아이가 잘 커야 우리도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래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방금 들으신 시청자들의 사연처럼 그 정도가 심하든 또 심하지 않든 간에 그 주변에 이렇게 약간의 우울증 또 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먼저 네. 우리 본인 스스로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그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울증은 제가 이래 경험을 환자들 통해서 경험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삶하고 자기가 바라는 이상하고 현실의 차이가 날 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래 보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울한 게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갭이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차이가. 그러니까 내가 따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는 게 좀 없이 지금 내 이 사는 삶 속에 이래 다 있다 이래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사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단 직원이 된 이게 내가 뭐냐 이거는 곤란할 것 같아요. 요 속에 다 있다는 생각 이게 난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과 이상의 갭을 줄이는 거 예, 그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어려운 게 우리는 지속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계속 변해요, 사실은. 네. 힘든 것도 변하고 심지어는 좋은 것도 변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이 변한다는 걸 언제나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도 네. 이런 상황이 안 좋을 때 그걸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제 우울해질 때 보면 우리 몸이 안 좋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살아가다 보면 불가피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래 우울증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몸이 좀 안 좋을 때 잘 넘어가는 법을 좀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는 이래 생각해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그냥 몸만 아픈 거죠. 네. 몸이 계속 아프진 않잖아요. 네. 좀 있으면 또 변화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별일 없었던 걸 좀 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면 타가닥 걸려요. 걸려서 쭉 지속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선 살아갈 때 몸이 좀 안 좋을 때 마음이 따라 안 아픈 법을 우리 거로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이 나면 마음의 상처를 받거든요. 네. 기분도 나쁘잖아요. 그럴 때 그냥 그 아픈 마음만 있고 더 추가되는 아픔이 없는 훈련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더 아프지 않는 법. 요거를 좀 익혀도 우울증을 좀 예방할 수 있다 봐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래 운동 이게 참 좋습니다. 예, 꾸준히 운동하는 거 있죠.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잡념이 많이 없어져요. 운동하는데 잡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운동해 보면 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네. 운동을 또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잘 안 걸려요. 예,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좀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집안에서 누군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면 그 가족들도 참 같이 힘들 수가 있는데 그렇죠. 가족들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우울증이 생기면 제일 힘든 건 당사자예요. 네. 그 다음은 가족이에요. 누구든 우울증 뭐 앓고 싶어 앓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가족이 잘해야지 안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다 이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우울증이 탁 생기면 가슴이 척 내려앉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두려움이 드냐면 이게 계속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로 우울증도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일단 우울증 환자가 있다 이러면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저 사람도 참 그렇지 않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왔구나 하는 그게 좋아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좀 비난하기 쉽거든요. 야 운동을 해라. 너 운동 안 하니까 이렇다. 너가 평소에 성격이 그렇다. 그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 때 호흡을 좀 맞추는 게 필요해요. 호흡을. 그래서 실제로 그 자기가 우울증을 앓고 난 뒤에 그 자기의 어떤 경험을 글로 쓴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한낮의 우울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자기가 이제 이 말을 해놨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가족이 사랑으로서 우울증을 낫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우울증의 고통을 들어줄 수는 없다. 그것을 끌어낼 수는 없다. 다만 같이 있을 수는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 될 때 가족 입장에서는 참 힘들거든요. 저게 계속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아니다. 뭔가 여기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하면 그 사람 속에서 또 변화가 올 수 있다 하면서 이래 호흡을 좀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걸 막 요구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또 이런 걸 이제 유심히 보고 있으면 거기서 약간 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뭘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뭐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되면 이제 그 자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강요는 안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서 뭔가 좀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든지 굉장히 힘들어할 때는 그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해서 누구든지 나에게 관심 가진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자살하진 않아요. 그런 게 다 끊어지고 절망감, 절망뿐일 때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은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좀 편안히 있는 게 가장 이제 최선의 길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본인의 노력이나 또 그 가족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많이 좋아지지 않는다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는 입원이라든지 약물 치료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은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약이 잘 들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원인 편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저 변화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를 주는 약을 쓰면 또 잘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그 환자가 있다 또는 내가 환자다 하면 일단 병원에 오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네. 예, 최선 치료고 이제 치료는 크게 그 저 약물 치료하고 심리 치료가 있어요. 정신 치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물질의 변화가 와서 힘들지만 힘든데 그것이 또 그냥 그 물질의 변화 그냥 우연히 온 건 아니거든요. 네. 내가 내 마음 잘 못 다스리고 내 성격에 또 어떤 그럴 만한 소인이 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약을 써서 악순환을 막고 좀 이래 상태를 호전시키고 그다음 심리치료, 정신치료를 통해서 왜 그런 상태가 왔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아까 한현수도 이야기했지만 네. 입원을 고려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을. 정신과는 이 입원한 데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외과다 하면 수술해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잖아요. 그런데 정신과는 조금 그 개념이 다릅니다. 정신과는 몇 가지 경우에는 꼭 입원을 해야 돼요. 또 입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치료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요 몇 가지 경우는 꼭 입원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약이 꼭 필요한 사람이 약을 안 먹는 경우는 입원을 해야 돼요. 약이 꼭 필요한데 약을 안 먹는 사람. 조증이 되면 약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약을 안 먹는다. 또 심한 우울증에 약이 꼭 필요한데 약을 안 먹는다 할 때는 꼭 입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병이 나면 특히 조증 같은 경우는 막 돈을 써요. 돈도 쓰고 좀 폭력이 되고 사고 위험성이 있어요. 투자를 막 무분별하게 한다든지 그럴 때는 보호하기 위해서 입원시켜야 돼요. 네, 보호도 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병이 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수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나가지도 않고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강제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입원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그다음 네 번째는 우울증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꼭 입원을 시켜야 되죠. 예, 그래서 상태를 보고 입원이 꼭 최선의 길은 아닙니다. 입원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다면은 입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는 입원을 해야 되죠. 네. 네. 확실히 문득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생각할 때 불교 또 부처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좀 빌려 보자면은 사실 경전에 보면 우울증 치료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보면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외아들을 잃고 그 당시에 외아들이라는 것은 그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사람 대우받는 거죠. 네. 근데 아들이 없으면 결혼 생활도 불투명하고 자기는 영 이상한 처지가 돼요. 근데 그 아들을 낳아서 자기가 굉장히 신분 보장이라 이런 걸 받았다가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닌 사람을 이제 부처님이 치유한 그런 굉장히 유명한 사례예요. 그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은, 이래 이제 그런 아들을 잃고 막 이래 이제 헤매고 길거리를 다닌 거죠. 다니니까 다니면서 사람들 잡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죽은 아들을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 저기 부처님을 찾아가면 무슨 길이 있을 거다 한번 가보라 그러니까 그런지 간 거죠. 이제 갔더니만 부처님께서 이제 대단하세요. 당신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살려주려면 이걸 좀 해라 하면서. 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이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에서 뭘 조금씩 얻어왔나 뭐 쌀을 얻어오든지 뭐 겨자씨든지 하여튼 이 바구니를 주면서 여기에 담아오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요. 자기는 이제 뭐 자기만 아들 잃고 이래 슬픔에 빠지느라고 막 갔죠. 갔더니만 집집마다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안 죽은 집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쭉 돌면서 아 사람은 다 죽는 거구나. 아,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구나 해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그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경우가 있지만 두 번째는, 할머니가 이제 이 손주를 잃고, 손주 딸을 잃고 이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도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주적주적 비를 맞으면서 이제 걸어온 거죠. 부처님을 만나러. 오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무슨 슬픈 일이라도 있냐고 하니까 내 사랑하는 손주딸을 잃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슬프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자기가 그러면은 그 손주딸이 참 많았으면 좋겠냐고 사랑스러운 손주딸이 많았으면 좋겠냐니까 많았으면 좋겠다고 어느 만큼 많았으면 좋겠냐. 예를 들면 여기 같으면은 만약 예를 들면은 서초구 같으면 서초구 인구만큼 많았으면 좋겠나. 다 많았으면 좋겠나. 난 너무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시만큼 많았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대한민국만큼 많았으면 좋겠나.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럼 난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매일 매 사람은 죽죠. 그러니까 죽죠. 적어도 열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이라도 죽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손녀로 가득 찼는데 그럼 당신은 매일 슬프지 않겠냐. 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냥 거기서 뭔가 탁 이래 마음이 탁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슬픔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울증의 진단 기준부터 원인과 또 해결 방법까지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박사님, 오늘 시간 그 내용 좀 총정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우선은 저 이 우울증, 조증, 이것은 그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성격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변화로 인해서 다운되거나 업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게 올 때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게 이제 오기 전에 그걸 좀 예방하도록 평소에 자기가 좀 취약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좋아요. 네. 우울증을 예방한다면 자기의 어떤 이상과 현실이 많이 차이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자기 좀 부족한 게 저 있으면 평소에 그걸 잘 이래 보완을 하고 또 평소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혹 이제 병이 오면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제 약물 치료든지 심리 치료 이런 걸 받아서 이제 회복하고 그리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도 어찌 보면 지나가는 데 불과하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말 도움되게 최선을 다한다면은 뭐 어렵지 않겠습니다.